안녕하세요. 어르라 공주예요. 핑크 공주 2021년을 맞이해서 진짜로 영검한 선생님께서 네. 요 띠는 네. 대박이 날 것이다. 승승장구 뭔가 할 거다 하는 거를 제가 영으로 보는 대박 띠는 범띠, 호랑이 띠, 네. 그다음에 토끼 띠, 네. 그다음에 쥐띠, 네. 그다음에 소띠. 소띠. 네네. 이 뽑으신 이유들이 혹시 있을까요? 아, 여러 가지 이유는 있는데 성주운이 들어오는 분들도 있고 성주운이 들어오는 분들도 있고 아홉수지만 아홉수를 안 거치고 또 삼재지만 삼재가 그냥 쉽게 지나가고 금전이나 모든 경제적인 면에서 윤택할 수 있는 띠라고 저는 봐요. 근데 아홉수 하면은 네. 안 좋다고 알고 있는데 삼재보다 아홉수가 사실은 더 아홉수라고 다 죽는 건 아니에요. 힘든 건 아니에요. 네. 네. 그 사람 띠와 날과 시가 틀리기 때문에 네. 사주가 틀리기 때문에 아홉수나 삼재로 다 나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은 삼재 때도 집도 살 수 있고 문서 잡을 수도 있고 사업도 잘 될 수 있고 그래요. 선생님은 삼재랑 아홉수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어요? 아우, 많았죠. 어떠셨어요? 아, 집안에 삼재가 셋만 있어도 사람 하나 죽어나가는 게 삼재예요. 저는 진짜 삼재 때 제가 삼재 때 식구가 그때 다섯 명인가 삼재했었어요. 네.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진짜. 그러면 그때도 선생님 어떤 뭐 선생님들이 쓰는 뭐 이런 비방도 했었고 부적도 썼었고 그래도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미리 예방을 좀 하면요. 삼재 때 이제 쇠방망이로 맞을 걸 손방망이로 맞는단 말이에요. 그게 조금 쉽게 지나가는 거죠. 어려움을. 그런 건 있어요. 처방을 미리 해 주시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런 비용적인 게 뭐 부담이 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으시거든요. 이런 게 있어요. 저희도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 네네. 제가 아는 분이나 돈이 없는 분을 제가 도와주잖아요. 그럼 그렇죠, 일을 제가 안 받고도 할 수도 있고 제 돈을 투자해서도 하면 분명히 둘 다 안 좋아져요. 저도 운이 막히고 그분도 운이 막히고 네. 그러니까 도와준다고 하는 게 그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아, 네. 그러면 대표님 지금 이 띠를 뽑아주셨잖아요. 네. 대박나는 띠. 네네. 이분들 같은 경우 내년에 네. 뭐 코로나와 관계없이 네. 하고 있는 일이든 네. 하시고자 하는 일이든 네. 추진을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물론 뭐 띠마다 다 틀리지만 금전 쪽으로는 그러면은 뭐 어차피 경기가 다 어려운데 갑자기 좋아질 리는 없을 겁니다. 아, 네. 네. 그건 진짜 제가 느낄 때는 그래요. 지금 코로나니 뭐니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갑자기 그 띠를 가지신 분들이 갑자기 좋아질 수는 없어요. 아, 그렇지만 안 좋은 가운데에서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도 그분들은 이런 거 있잖아요. 난세에 영웅 난다고 네. 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네. 코로나에 마스크 공장은 처음에 하신 분들은 돈을 벌었을 거예요. 그쵸, 그쵸. 근데 그게 잘 된다 하니까 또 마스크 공장이 엄청 생겼잖아요. 그거 어떻게 됐겠어요? 망했어요. 그랬듯이 사람마다 다 틀리는 거예요. 노력 여하에 따라 틀린 거고요. 네.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결과물은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은 네. 대박난 띠들 호명해 주셨잖아요. 네. 요분들한테 2021년 힘내라고 응원의 네. 메시지 해주시고 네. 나머지 띠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분들한테도 응원의 메시지 선생님께서 네. 네. 범띠, 토끼띠, 쥐띠, 소띠 여러분 2020년도에는 되게 힘드셨죠. 2021년도 신축년에 좀 더 뭐 지금은 아무리 경기가 힘들고 위축긴 많이 돼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아마 내년에는 조금 기쁜 일이 좀 많으실 거예요.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고 못 풀었던 해결책 같은 것도 서서히 풀릴 기미가 보일 거고 전반전보다 후반전 쪽으로 아마 더 좋아지실 겁니다. 그래서 힘내시고요. 나머지 뭐 띠들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용띠 또는 뭐 양띠, 말띠 그런 분들도 다 괜찮아요. 아무리 대박이고 대운이 들어도 내 노력을 안 하면 똑같아요. 그래서 노력하시면 2021년도에는 좀 더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정말 힘을 합쳐서 좀 아자 우리 대한민국의 긍지를 응? 서로도 지금 많이 피폐해져 있단 말이에요. 좀 저희 무속인 이 유튜브를 보시면서 좀 웃으시고 2021년도에 우리 신축년에 꼭 힘내서 우리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